노. 여기는 원래 이슬로자가 아니라 이슬로자이기도 하지만 드러날 노자잖아. 드러날 노. 그러니까 노출 그럴 때 이렇게 쓰죠. 노출. 그러니까 눈은 반드시 잘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흑백 분명해요. 이 눈동자에 흑백이 분명해야 돼. 눈동자. 검은 자위는 아주 검고 흰 자위는 아주 희고 깨끗해야죠. 동자 단정. 눈동자가 단정해야 돼요.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눈동자가 함부로 왔다 갔다 하거나 곁눈질하거나 흘끼눌끼 살피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단정하다 그 말이에요. 광채사인. 그 눈의 광채가 사람을 쏘는 듯해. 혹 세장극촌 혹은 가늘고 길어서 일촌을 그건 넘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눈이 이렇게 가늘고 길어서 가늘고 긴 게 좋은 거예요. 1,000을 넘어. 1,000은 얼마야? 3cm지. 근데 3cm 넘는 눈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 옆으로. 내 우이 감찰관성. 네. 이것이 바로 감찰관이 잘 이루어졌다. 비수요 량주 단직. 코는 비량이 있잖아요. 비량. 콧대야, 콧대. 콧대가 단정하게 내려와야 돼. 곧게. 곧게 내려와야 돼. 인당 평화를. 코는 위에 인당하고 이어지죠? 인당이 평평하고, 인당 평화를 넓어야 돼요. 그리고 산근 연이냐. 여기 산근이 오목하게 끊어지면 안 되고, 인당하고 같이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좋다고 말이에요. 연수고륭 그랬죠. 여기는 인당이지. 여기는 산근이죠. 여기는 연상이지. 해년자. 여기는 목숨 숫자 수상이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 준두. 그렇지. 준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연수 오륜 그랬죠. 연상 수상이 높이 솟아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연상수상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얼굴이 있는데 코에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생기면. 응?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코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응? 이렇게 움푹 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또는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상수상이 높이 솟았어. 준원 고기 그랬죠. 준두가 둥글고, 응? 준두가 둥글어. 이 코에서. 잘생긴 코는 진짜 준두가 큼직하죠. 둥글고, 고라고 하는 건 양쪽에 있는 콧방울, 난대 정의가 잘 일어나는 것이에요. 형여 현 담제. 형태가 현담
짐승 쓸개가 매달린 듯이 네.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여 절통 색선 황명. 절통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를 쪼개서 엎어놓은 것이 절통이에요. 대나무. 그러니까 코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대나무 마디를 쪼개서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코가 이 절통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져가지고. 그리고 색이 황명해. 아주 밝은 황색. 코는 중앙에 토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앙토는 색이 황색이죠, 원래. 황색. 그러니까 밝은 황색이라야 되겠지. 내위 신변관성. 이것이 신변관이 잘 이루어졌다. 잘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수방대 그랬죠. 입은 모나고 커야 돼. 금직. 순홍 단후각궁. 입술은 붉고 단정하고 두툼해. 그리고 각궁과 같아. 각궁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이죠. 아주 활이죠. 활. 왜 각궁이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활은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대나무만으로 만들면 탄력이 적어. 그리고 이 화살이 반듯이 안 나고 옆으로 삐뚤어지게 나가. 그래서 남방에서 서각이라고 해서 코뿔소뿔이나 수각이라고 해서 물소뿔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대나무 한 겹에다가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 한 겹에다가 이 사이에 서각이나 물소뿔을 한 겹을 놓고 또 얇게 대나무를 한 겹을 놓고 또 물소뿔을 놓고 예. 또 대나무를 놓고 얇게 저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붙여. 그리고 예. 실로 아주 압축을 해서 묶어서 활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탄력이 좋고 멀리 나가고 화살이 삐뚤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뿔을 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 동양의 활을 각궁이라고 그래요. 각궁. 그러니까 활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개대합소예요. 입을 열으면 크고 입을 닫으면 작아야 돼요. 내위 출락관성. 이것을 출락관이 잘 이루어졌다. 잘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오성유교를 좀 봅시다. 화성, 수, 득방, 방자, 유, 금장. 화성은 모나야 하고 넓어야 해요. 방이라고 하는 건 모나고 넓은 것이에요. 그래야만 방자유 금장이죠. 모나고 넓은 사람이래야 금장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나간다 그 말이죠. 자기 수득원 원자유 고관. 자기라고 하는 거는 인당이에요. 인당.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인당은 둥그러야 돼요. 원자, 유, 고관. 인당이 둥그스름하고 원만해야 높은 관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토성, 수, 요, 후. 토성은 코지요? 코는 반드시
두툼해야 해요. 후자 유 장수, 코가 두터워야 장수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월간역학 사은 행사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1990년 7월 제가 창간한 월간역학 창간호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표지는 2021년 9월 통권 375호 표지입니다. 즉 375개월 동안 월간역학을 단 한 차례도 거느리지 않고 발행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들이 실립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법구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한 달 운세가 나가고요.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고사 지내기 좋은 날, 또는 이사나 여행의 길한 방위, 흉한 방위를 가르쳐드리고, 또 이달에 갖는 아이는 남아일까 여자일까를 가르쳐드려서 미리 가족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여러 내용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창간 32주년을 맞아서 아주 큰 사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9,500원 곱하기 12개월, 1년은 114,000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36,000원만 더하셔서 150,000원을 보내주시면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월간역학 최근 지난 3개월 과오로를 드립니다. 월간역학은 뉴스성이 없습니다. 모두 지식성 뿐입니다. 따라서 과오로도 모두 정가 판매만 합니다. 28,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바로 이 책입니다. B5 크기입니다. 관상학의 성전입니다. 마이상법정에. 큰 책이죠. 452쪽으로 38,000원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안에 원문을 싣고 한자 음을 모두 달고 자세하게 번역과 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을 공부하시려는 분, 또 관상학을 강의하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 누구든지 한글만 하시면 누구든지 관상학에 대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생활에 접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역시 큰 책입니다.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젊게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시면 주역 공부뿐만이 아니라 주역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제작한 수맥탐지봉, 꽤 긴 겁니다. 정가 6만원입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월간역학 3개월분 28,500원, 주역 38,000원, 마의상법정에 38,000원, 수맥탐지봉 6만원, 이렇게 하면 사은품 가격이 164,500원입니다. 이걸 모두 드립니다. 사은품 164,500원, 월간역학 1년은 114,000원 하면 278,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150,000원만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사은품 164,500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매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하나은행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50,000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164,500원어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